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호관찰소 대상 우산에 쓴 칭찬이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칭찬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산에 쓴 칭찬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보호관찰소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기초 단계인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인문가치 중 멘토링의 주체인 사람에서 나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1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칭찬을 통해 자기 존중이라는 인문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4개에서 5개 정도의 모둠으로 나누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멘토의 상황에 따라 120분 수업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사람이고 원리는 발견하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일상 전문성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우선 일회용 투명 비닐 우산이 좋지만 우산 대신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명한 물통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성 마카, 네임펜, 도화지를 준비하는데 이 칭찬을 쓰는 도화지는 프로그램 후 간직할 수 있는 종이로 준비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크레파스도 준비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놀이 멘토가 칭찬 프로그램의 의미와 상호 칭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자기 칭찬은 자기 존중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멘토의 이야기 단계에서 생각 멘토는 인생에서 좌절하였을 때 자기 칭찬을 통해 스스로 일어선 경험과 외부에서 받은 칭찬 에피소드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로서로 칭찬하기를 통해 멘티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른 멘티의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해준 후 멘티는 자신이 들은 그 칭찬 내용을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적도록 합니다. 네 번째, 칭찬 놀이 단계에서 멘토는 멘티에게 투명 비닐 우산을 한 개씩 나눠주고 멘티는 그 비닐 우산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칭찬을 레인펜으로 씁니다. 이때 놀이 멘토는 멘티가 칭찬 놀이를 하는 동안 즐거운 음악을 들려줍니다. 마지막 칭찬 우산 퍼레이드에서 모든 멘티가 우산을 쓰고 퍼레이드를 하며 단체 사진과 개인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이 퍼레이드는 실외에서 동네 한 바퀴 형태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산에 쓴 칭찬이란 프로그램은 자기 칭찬과 상호 칭찬을 통해 자기 존중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수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과 열띤 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지역아동센터 멘토링을 통해 만난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이긴 하지만 분명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이 우산에 쓴 칭찬이란 프로그램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뭐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고 적절히 신체 활동도 있고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멘티들 마음도 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글쎄요.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아이들이 서로 칭찬한다는 게 프로그램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모두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일단 시작 단계에서 멘트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거죠. 그건 그렇죠. 프로그램 난이도도 쉽고 의미도 좋긴 하지만 하여튼 적절한 프로그램 같긴 해요. 네. 그럼 우산에 쓴 칭찬으로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요. 네.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준비 과정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제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걱정보다 보호관찰소라는 단어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던 거겠죠?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멘트들에게 칭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께서 칭찬하시면 멘트들도 따라서 칭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까요? 알았어요. 멘티들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칭찬해 볼게요. 그래, 칭찬 많이 많이 해서 아이들을 춤추게 해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걱정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거울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참 괜찮아. 네가 어저께 저녁에 끓인 김치찌개 엄청 맛있더라. 어이구, 너 헤어스타일 잘 어울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칭찬은 자신감을 되찾고 기분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서로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줄까요? 응? 자, 그럼 모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아유, 우리 친구는 패션 센스가 아주 뛰어나네요. 아유, 저 친구는 아까 선생님 말하는데 열심히 들었는데 집중력이 뛰어나나 봐. 아유, 우리 홍일정. 아, 이런 남자들 틈에서도 아주 당당하고 반짝반짝 빛나네. 응? 우리 친구는 고개 살짝 들어볼까? 응? 저는 끝내 그 친구에게 칭찬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멘토링 수업 내내 그 친구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칭찬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멘티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우산에 쓴 칭찬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멘티들에게 무조건 많이 칭찬을 해주자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멘토링 현장에 나오니 칭찬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멘티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 진심이 담긴 칭찬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멘토는 마음에서 우러난 칭찬이 아닌 입으로만 칭찬을 하려고 한 건 아닐까요? 또한 진심 어린 칭찬이 나올 만큼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칭찬을 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상대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면밀히 관찰해보세요. 칭찬할 점이 보이게 됩니다. 즉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 어린 칭찬을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시선과 성의 있는 관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인정하면 그 안에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칭찬이라도 진심이 담긴 칭찬을 통해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멘티들을 춤추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산에 쓴 칭찬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우선에 쓴 칭찬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길 바랍니다. 장점일지도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장점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을 몇 개 소개하면 칭찬의 기술은 칭찬의 멘트를 주고받는 가위바위보 놀이이고 쿠션을 던져라는 구호에 맞춰 서로 쿠션을 던지며 주고받는 놀이입니다.